선크림을 발라볼 텐데요. 손등에 짠 다음에 퍼프로 사용을 해줄게요. 이렇게 바르면 자외선이 차단이 좀 덜 되는 느낌이 있긴 한데, 근데 그렇다 여러분, 자외선 차단이랑 메이크업 잘 먹는 게 동시에 가져가는 게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. 오늘은 자외선 차단을 확실하게 해줄 거야 하는 날에는 메이크업을 살짝 포기하고, 아 메이크업 좀 잘 먹게 할 거야 하면은 자외선 좀 포기하고, 뭔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진리인가 봐요.